안녕하십니까, 금산동 동화쌤입니다. 이게 무슨 온도계였지? 알코올 온도계를 하는데, 알코올 온도계에서 이렇게 온도가 하고 여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지? 그래서 네. 이거는 10의 자리고, 그지?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1, 2, 3, 4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지? 네. 뭐 알코올 온도는 요거야 뭐라고? 빨간 액체의 끝자리? 뭐라고 네. 써있어? 액체 기둥의 끝? 액체 기둥의 끝이 눈높이다. 네. 그 다음에 이걸 쓴데 이게 30 몇죠? 34라면 틀렸다. 34. 몇으로 써야 된다? 0. 0도씨라고 써야 된다. 그죠? 네. 왜 이거 되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뭐라고? 어림짐작에서 쓰는 거야. 이제 어림수라고 해요. 그런데 어림짐작에서 이렇게 34.0으로 쓰는데 네. 그러면 자 34하고 34.0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랬을 때 보세요. 34는 34.0에서 34.99까지 00에서 0에서 9까지를 34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반올림할 때는 이 숫자가 반올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져서 이 34.5가 되잖아요. 네. 34.5가 되면 35라고 써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반올림한 숫자라면 34.5부터 34.9는 35라고 써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반올림할 때는 5 이상은 올리거든, 35로. 네. 근데 이 34.0부터 34.4까지는 네. 버리거든 이게. 네. 그러니까 이 34라는 숫자는 34.0부터 34.4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0이라고 써줘 버리잖아. 네. 그러면 이 밑에서 반올림하면 34.0 몇이죠? 0부터 34.04까지는 34.0이야. 네. 이해됐어요? 네. 요거는 끝자리 버리면 되죠? 네. 이걸 버리더라도 1 안 올라갔지? 네. 안 올라갔어. 네. 안 올라갔으니까 요거는 버리지 않아. 반올림할 때 한 자리만 올라가니까. 네. 이해됐어요? 네. 어? 그래서 요거는 어림짐작 했지만 유효 숫자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유효 숫자. 유효? 유효에서 효가 뭘 써 같아? 있을 효? 효과가 있다고, 효과. 아, 이거 약이 효과가 있어. 효력이 있어. 효과, 효력이 있는 숫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쓸모있는 효과가 있는 숫자야. 네. 근데 이런 거. 301. 그럼 이 0은? 유효 숫자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뭘 나타내? 세 글자로? 자릿수를 나타내주는 거야.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자릿수를 나타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10이라고 써줬을 때, 이게 반올림하는 한수가 아니면, 요거는 뭐라고요? 자릿수가 아니라? 유효 숫자야. 이해됐어요? 네. 어? 왜? 10이라고 써줄 때 10이라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34는 34.0부터 34.4까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지 모르는 거야, 반올림했으니까. 네. 근데 요렇게 34.0 하면 봐봐, 이거는 두 자리까지 아주 자세하게 한 거지. 네. 소수점 안에 두 자리까지. 이건 소수점 다 자리 한 자리밖에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써 있음으로 인해서 정확도가 올라가. 뭐가 올라간다고? 더 정확하게 쓰인 거야, 효과 있게. 정확도.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알코올 온도계는 소수점 몇 자리까지 써야 된다고? 첫째 자리까지. 아, 그래서 이거를 유효 숫자가 뭔지를 알아야지. 아, 왜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건 마찬가지다. 12.3하고 3.75하고 더하면 몇이야? 16.5요. 16.05.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0이 있다고 가상하고. 네. 왜? 이게 자릿수가 두 번째 자리까지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네. 이거를 두 자리까지 써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소수점에서 맞춰서 이 자릿수, 소수점 뒷자리가 높아갈수록 더 정확하게 써주는 거거든. 그런데 봐봐. 이렇게 계산하고 나니까, 아, 참 신기하지. 12.3하고, 여기는 없었지? 그 다음에 몇이었지 아까? 2.3.75. 3.75를 동하니까,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잖아. 5도 써주고, 그치? 0 써주고, 6 써주고, 1 써주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자리가 뭔지 모르겠지? 네. 근데 반올림을 했다면, 이 숫자는 어디까지냐면, 12점, 작은 숫자는 30? 네. 30? 이게 큰 숫자면, 반올림했으면 12. 몇이야? 34.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더하기 3.75로 해야지? 네. 그럼 몇이에요? 16.05. 16.05고. 이걸로 더하기 여기에 3.75를 하면? 16.09.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가 반올림을 했다면 그죠? 어, 요렇게 되든지. 예? 아니죠. 어? 이게 3.75로 될 수도 있는데 3. 네. 어, 이게 12 이게 뭐라고요? 12.30이 제일 끝은 거는 요거 떨어진 거 이거지? 네. 12. 뭐라고요? 34. 맞나요? 네. 네. 제일 작은 거는 12.62. 0.25요. 5 생각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차지하죠? 네. 그러면 이 12.25에다 3.75를 더하는 거죠? 네. 3.75를 더하면 이건 몇이죠? 16.06. 아니, 550이고, 7이 0이고, 16이 되네요. 여기다가 3.75를 더하면? 16.9요. 16.09. 그러니까 이 범위는 16부터 몇이라 그래요? 16.09가 돼요. 네. 계산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기에 반올림한 걸 무시하고 그냥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16.05. 그럼 00에서 09 사이는 05? 물론 99도 돼야 되니까. 어, 이렇게 가운데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숫자에서 이 자릿수를 맞출 때, 자릿수를 맞출 때, 자, 2.300 이렇게 쓰는 건 요거는 뭐라고요? 자릿수가 아니라 뭐라고? 유효 숫자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하면 소수 세 자리까지 정확하게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써주면 요 안 써준 여기서 반올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네.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유효 숫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